자, 오늘 사실은 중요한 주제로 삼았던 여기 지금 여기 제목으로 스크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난민전 출신 이하경은 지금도 임무 중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난민전 사건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전 출신 중에 특히나 이하경 민주당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요. 중요한 지금 간첩단 사건이나 반정부 반체제 관련된 사건들을 이유에 뭐 또는 이제 투쟁사 운동권의 투쟁사 이런 것도 계속 이 방송에서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일단 난민전과 난민전 출신의 이하경 의원의 실체를 다루는데 이 난민전 흔히 말하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 1945년부터 53년까지는 대남 지하당 또는 북한 연계 지하 세력은 주로 남로당이고요. 네. 53년부터 이제 80년까지 광주 사태까지 있었던 거는 주로 통역당 인혁 60년대에는 통역당하고 인혁당입니다. 통역당과 인혁당이 조금 다른데 이거를 구분할 거는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 70년대에는 인혁당 재건이랑 인혁당 재건이랑 난민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통역당이 있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죠. 통역당은 실제로 없었던 거고 70년대에는 그랬고 60년대 이제 통역당 인혁당이 있었고 74년 정도에 이제 인혁당 재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당들이 전체적으로 검거되거나 와해되는데 그 유신 말기에 두 가지가 이제 겹친 거죠. 하나는 유신 말기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험악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당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비분강개한 또는 장엄한 뭐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신 말기에 지하 조직을 건설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통역당, 인혁당, 잔당들을 묶어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하부에 그러니까 통역당도 그랬고 인혁당 재건이 인혁당도 그랬는데 당시에 서울대, 연고대 같은 명문대 학생들이 하부에 인입됩니다. 하부에 네.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특히 난민전 같은 경우는 하부에 굉장히 많은 그 인적 자원들이 축적이 됐고 이 사람들이 70년대 말에 대학생 또는 30대 정도 이다가 지금 한 40년이 세월이 흘러서도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난민전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역당하고 그 인혁당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적으로 끊겨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었고요. 난민전 사건은 그래서 이재문, 인혁당에 관련됐던 이재문, 그 다음에 신양식, 서울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양식, 김병곤, 이렇게, 이런 인혁당, 통혁당, 남조선 해방전략당에 관련됐던 사람이 모여서 중앙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안재구 씨가, 유명한 수학자 안재구 씨가 이제 결합을 해서 한 3, 4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네. 주로 활동을 그 특징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부에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 대거 결합돼 있어서 이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남주 그다음에 민청항전 사건과 관련돼 일련돼 있죠. 예, 예.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 유신 말기에 각종 이제 뭐 활동이란 건 변변한 게 없습니다. 삐라 살포를 한다랄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에 유신 말기에 이제 검거돼서 와해된 그런 사건이고, 이 난민전 사건의 아주 특징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문이 좀 기행에 가까운 이상한 행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당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그 강령이나 그런 기본 문건들을 좀 숨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검거 말기까지 그런 문건들을 딱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재문 씨가 직접 뭐 거리 투쟁을 한다거나 거리 삐라살포 투쟁을 한다거나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했고 그것 때문에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난민전 깃발도 있고 그 다음에 난민전 강령 뭐 이런 것들 다 남아 있어서
난민전은 소상이 난민전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반면에 무언은 기록이 전혀 안 남아있냐면 인혁당 재건위 같은 거는 기록이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혁당 계열은 기록이 잘 안 남아있고요. 통혁당 계열은 북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정연한 보고 체계가 갖춰야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역당도 문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난민전은 이재문의 그 행보에 의해서 문건이 아주 밝혀져 있어서 소상이 난민전을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후대 학생들한테 학생 운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85년 6년도에 난민전 공소장을 보면서 학생운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1라운드 하고 또 2라운드 하시죠. 네. 지금 난민적 사건으로 핵심 관계자들은 사형된 사람들이 있죠. 이재문, 신양식, 호동, 보통은 이제 지하당의 총책이나 정당의 책임자나 아니면 중앙위원급으로 보이는 최고의 관련된 사람, 사형당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안쟁구 씨도 그렇지만 더 유명한 김남주, 그다음에 이재우 의원, 지금 오늘 다루려는 민주당의 이학영 의원, 홍세화 씨,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던 홍세화 씨, 김남준 아까 했고, 이런 인물들인데, 우선 오늘은 이제 초점으로 지금 민주당의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난민전 출신의 이하경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좀 일화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이하경 씨는 전남대 1952년생이고 예. 전남대 7.1학번 되는 인물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난민전이 활동을 하면서 대중조직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70년대에 청년 학생들이 많이 난민전 성원으로 인입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하경 씨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 난민전이 돈이 없으니까 네. 동화건설 최원석 회장의 자택에 강도 행각을 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주범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갔다가 그 주범은 도망치고 이 사람이 검거가 돼서 징역 5년, 두 가지가 겹쳐서 5년입니다. 하나는 그 강도 행각하고 난민전 난민전의 강도라고 하면 당시에 누가 다쳤습니까? 다쳤죠. 그 경비가 다쳤죠. 경비원. 예. 예. 그래서 강도로 이제 해서 들어오니까 이 경비원이 막으려고 하니까 칼로 찔렀나 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 치고는 어쨌든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죠. 예. 이제 그 다음에 5년 살고 나와서 YMCA나 이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선인가 국회의원을 했고 그 경력을 가지고 입에 국회 부의장이 된 거죠. 사실은 5년형을 살고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정치적 인생을 어떤 마감을 했다면 별 문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때 대학 때 그럴 수 있는 거고 형을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이유는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우원식 씨고, 우원식 씨도 운동권입니다. 네. 우원식 연대 운동권, 유신 시대의 연대 운동권이고, 그 다음에 이하경 씨는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국회 부의장으로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얘기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난민전 사건으로 구속돼서, 심지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하였던 이하경 씨가, 지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될 수 있는 건데, 국회 부의장이라는 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고요. 국회의장은 서열 2위라고 하던데, 대통령에 이어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경 씨 본인도 자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과거의 사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사람들도 그 투명하게 그 사람이 얘기해 준 바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될 건가 국회 부의장이 될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됐던 김윤덕 씨는 김윤덕 씨는 민혁당 전북 지역 책임자였던 거고 우원식 씨도 지금 보면은 연대 76, 77 정도 되는데 연대 토목공학과 그다음에 유신 때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국회 부의장 이하경 씨 그러고 전부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하경 씨 민주당 의원이면서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돼 있죠. 6월 5일, 4일인가요? 5일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을 말 그대로 현재 계획대로 민주당 후보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하경 부의장 후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국회 안에 난민전 출신의 이하경이 지금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면서 국회 부의장이 사실상 국회의 2인자가 되는 셈인데 이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난민전의 경우에 북한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왜 그 이제 과거에 간첩단이나 지하조직 또는 지하당의 경우에도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되어 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직접적인 조직도 있고 자생적인 지하조직도 있는데 이 난민전의 관계는 북한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사전에 얘기를 한다면 통역당 계열이 있고요. 인혁당 예. 계열이 있는데 통역당 계열이나 인혁당 계열이나 광주 사태 이전 그러니까 남로당 이후의 모든 조직들은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통역당 계열은 북한의 자금, 지령에 의해서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조직이 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통역당 계열의 특징은 그러니까 북한에 보고해야 되니까 북한의 자금도 받고 북한의 어떤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보고 체계나 조직 체계가 매우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발각이 됐을 때 기본 증거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문제가 없고 네. 그다음에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인혁당 계열은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네. 북한의 연계가 모호하는데 그 원인은 그 본인들이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때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네. 연계를 느슨하게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혁당은 증거들이 잘 남아있지 않고 좀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인혁당 재건위예요. 네.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김세원 씨 같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예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예 뭐 회의록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났지만 증거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증거가 없으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조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제가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람들이랑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범민연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네.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그분들의 얘기는 실체가 있는데 단 증거는 남기지 않았다. 뭐 이런 거이고 후대에 이제 그 너무 이제 조작, 증거, 민주화 투쟁 이런 관점에서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몰고 갔는데 그 난민전은 일단 조직이 된 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모호하다. 완전히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조직이 되는 과정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수배됐던 이재문의 주도권입니다. 이재문이 북한과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문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8명이 사형 집행이 당하니까 과거에 인혁당 수위 그러니까 죽을 때 입었던 옷들을 모아서 뭐 인혁당 난민전 깃발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인혁당 통역당 잔당들을 모아서 뭘 한다거나 해서 인혁당 난민전 중앙위원회를 만들었고 네. 이후에 북한과 연계선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모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북한 그렇고
문서 중에 주체 사상과 관련된 명확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 확립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게 70년대 후반이면 주체 사상이 그렇게 체계를 덜 갖출 때인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는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지하 조직에 있던 지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남한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던 지하 조직 간첩단 관련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호처럼 이제 정치나 사상 전향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하경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상적 전향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진 않거든요. 예. 과거에 미국의 이제 국무부에 엘저 히스와 같은 인물들이 장기간 소련 간첩의 활동을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이면서 소련 간첩도 하기도 했잖아요. 예. 이승만 집권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련 반소련 반공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것을 반대하는 활동도 일부 엘저히스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그런 간첩 지하 조직에 있던 인물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 이렇게 포진한 특히 이하경 씨가 포진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스스로 어쨌든 자기가 자생적으로 생각을 바꿔 왔다고 볼지 뭔가 은밀하게 과거의 난민전의 그 역사를 이어서 운동권 세력과 연계해서 어떤 지금도 자신은 특정한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추측이죠, 물론. 이하경 씨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좌익 또는 친북 활동을 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유죄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편린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반미 청년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반미 청년회가 내가 그 일원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네. 과거의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뚜렷이 밝혀야만 그 계기를 통해서 과거의 사상을 세척하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본인은 편의적으로 그럴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현재도 반영하게 되는데 이인영 씨가 썼던 일련의 책들을 보면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운동권 시절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서 이인영, 정청래 이런 분들 이게 1그룹이고요. 네. 2그룹은 실제 그 감옥에서 나와도 활동을 정리했지만 새로운 형태로 활동한 사람도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심의 쪽 사람들입니다. 일심의? 예, 예. 일심의 왕재산은 덜한데 예. 일심의 쪽 사람들은 징역을 산 횟수가 너무 짧아요.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6개월 살고 나와서 그냥 아무런 생각의 변화 없이 활동 공간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꾼 거예요. 이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상이니까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언론계에 간다거나 교육계에 간다거나 해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과거에 활동을 했다가 그 변호사나 고위 공직자나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전국연합 3파들이 네. 일부러 좀 똘똘한 친구들을 빼서 뭐냐면 변호사가 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꽤 위험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법부의 어떤 좌경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좌경화도 조차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다. 예, 오늘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님 모시고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봤고요. 자, 난민전 사건
국회 부의장이 되는 것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하경 의원 국회 부의장이 되나요? 과거에 이승만 48년도 정부 건국 시기에 북핵 뿌락지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던 인물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행보를 걷고 있을까? 그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예, 민경우 대표님 오늘 난민전부터 시작을 해줬는데 다음 회에도 좀 이 주제를 주요 주제를 해서 대담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민경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